여기 대기표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번이라고 써있죠. 네, 어디 한번 봐요. 아, 일찍 오셔가지고 예약하셨네요. 흠, 2시간씩이나 기다렸다고. 마음껏 물어뜯어보라. 네, 오늘 요번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은 성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3시부터 대기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2시부터 가고 지금 2시에요. 거기 4시부터 연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또다시 공탄.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몽탄을 두 번째 찾아가고 있는데요. 가시는 길은 삼각지역 8번 출구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200m만 가시면 됩니다. Hello, motherfucker. 오픈 시간은 이렇고요. 아니,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는 여긴 대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뭔가 옛날 드라마에서 세트장으로 쓰일 법한 느낌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밖에 보시면 웨이팅이 항상 많은 곳이라 대기실도 따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기다리다 보면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나오셔서 커피 쿠폰을 주세요. 필요할 기다. 써라. 보시면 식신 최고의 레스토랑 다이닝 코드 20 맛집 선정 블루 리본 서베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 곳,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역시 더 빨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드디어 대기자 명단 작성. 안녕하세요. 55분까지 매장 앞으로 오세요. 네. 대기번호 5번. 55분까지 오면 돼. 대기 5번 왔어? 어. 3시가 되자마자 사람들 줄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받은 쿠폰으로 옆에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어디서 대기할 곳이 없어요. 대기자 명단 적기에 1시간 전에 대기하시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봐도 건물 외관은 영화 암살이나 밀정, 개화기 때의 건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55분에 도착해도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됐어! 들어가면 미리 세팅되어진 상차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메뉴판 탐구 시간을 가져볼게요. 직원분이 고기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갈비는 뼈가 크게 나오는 고기 종류라 살의 양이 작을 수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심한 배려가 고객 감동을 시키네요. 일단 가격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 구성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메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지프로 고기를 굽는 굼터가 따로 있는데요. 정말 짓불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고기가 짓불로 초벌이 되어져 나오고 있고요. 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확실한 건 골다공증은 없는 소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전문 서버분들이 다 고기를 구워주시기 때문에 입만 있으면 됩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여기는 인싸들의 사진 성지라 사진은 꼭 찍어주고 오세요. 사진 맛집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고기를 어느덧 손질을 다 해주십니다. 이곳은 음악이 고깃집이 아니라 클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 그거구나. 골이 들어간 짬장. 일식집에서 쓰는 거군데? 이거는 그건가? 알인가? 청어알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창구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생채를 살짝 얼려서 나왔는데 뭔가 새콤해서 입맛을 돋궈주는 맛이었어요. 이건 양파김치인데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김치 맛인데 양파입니다. 모든 찬들의 구성이 정말 손이 많이 갔구나 라고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진짜 구워지는 내내 고기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편집하는 지금도 침 나오네요. 다 구워진 고기를 놔주시면서 첫 고기는 그냥 드셔보고 입맛에 맞는 양념과 나중에 콜라보를 해서 드셔보라고 권해줍니다. 자, 일단 고기의 맛을 직접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봐요. 와, 고기가 입에서 녹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야 할 듯합니다. 정말 여기서 2시간 기다린 게 아무렇지 않게끔 만드는 맛이었어요. 진한 육향과 짓불에 훈연된 고기의 양념의 배합이 완벽했습니다. 2인분만 시킨 걸 후회하고 바로 2인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파채와 먹어도 맛있고 뭐 이 고기는 말 다 했습니다. 이건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 알았는데 떡이었네. 웨이크나이 병신들아! 살얼음 무생채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 땡기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순식간에 순삭이네, 순삭. 두 번째 시킬 때는 처음보다 양이 좀 많아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먹으면서 몸을 흔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나. 먹으면서 즐겁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이나요? 먹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됐습니다. 찬들이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무한에 대한 설명과 우대갈비의 어원들이 나와져 있어요. 설명들이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된장찌개도 시켜봤는데요. 한번 저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을게요. 냉이향이 지나면서도 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라. 옛날 진짜 시골에서 먹던 느낌이다. 오늘 날 잡았습니다. 삼겹살도 시켜봤는데요. 삼겹살은 1인분만 시켰습니다. 이미 갈비를 4인분이나 흡입해서 말이죠. 너니? 삼겹살도 두툼하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대에 남은 살코기들을 서버분들이 하나하나씩 발라주시기 시작합니다. 와, 뼈를 들고 갈비를 뜯을 일이 없으니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처음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족 모임을 해도 좋은 곳입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갈 때쯤 이름이 몽탄냉면 맞죠? 아, 비빔냉면. 여기는 물냉면도 있는데 평양식 냉면이라 해서 패스했습니다. 이곳의 비빔냉면은 따로 드시러 올 만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살얼음 무생채와 그리고 고기고명, 명태회가 들어간 듯 했습니다. 면은 메밀면이 아닌 밀면을 사용하신 듯 하고요. 삼겹살이 다 구워지자 다시 찬 세팅을 해주십니다. 갓장아찌와 삼겹살이 잘 어울린다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해주시네요. 삼겹살도 짓불의 불향과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감이었습니다. 몽탄냉면의 매콤 새콤한 양념과 밀면의 조화로움은 여긴 냉면 맛집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꼬들꼬들한 식감의 뼈대 살코기. 와, 이걸 다 잘라주셨어요. 꼬들한 뼈대의 살과 냉면과의 조합은 입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웃게 만들어줍니다.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편집하면서도 또 달려가고픈 욕망이 들끓네요.
몸이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엑소볶음밥이랑 약간 약간 매콤함이 있는 볶음밥. 색다릅니다. 우리 양자에게도 미안한지 너무나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 오래 앉아있기도 미안한 가게라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자, 기분 좋게 계산을. 13만 5천 원. 이 정도 먹었어도 아깝지가 않아. 오늘 몽탄 두 번째 방문을 해가지고 겨우 왔어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아, 저는 진짜 맛있게 진짜. 오늘 만족했어요. 진짜 대만족이야. 그리고 확실히 갈비가 이 집은 고대갈비. 근데 삼겹살도 진짜 괜찮았어. 진짜 안에서 육즙 터지고 고기도 잘 굽고 친절하고. 진짜 이 고기가 어떤 고기다라는 설명을 너무 잘해주니까 아 이거 믿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다 친절하고 너무 맛있고 여기는 또 오고 싶다. 자주 오고 싶다. 기다리더라도 또 온다. 멀리 있더라도 올 것 같다. 라는 느낌이야. 괜찮아. 그 정도로 맛있었어. 네. 자, 오늘은 너무나도 핫한 몽탄을 방문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